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먹거리로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일같이 맛나고 고급진 빵을 구워내는 곳, 경기도 양주시의 유명 수제빵집에서 만들어진 고급빵들의 상당량은 의정부시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 드림 코너로 보내집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해 실천하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역시 지역의 소외계층, 위기의 가정을 위해 지난 3월 도입 운영 중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뭐 지금 수입도 뭐 나라에서 뭐 얼마 주는 그 미미한 거밖에 안 되니까 당장 뭐 이런 먹거리 하나라도 되게 도움이 되죠. 누가 이렇게 먹거리를 그냥 줍니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버틸 힘이 되고 있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감사해 하시고 또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물건들을 또 기부하고 좋은 선행 부분들이 또 발굴이 되었거든요. 특히 정직한 제빵소에서 저희에게 이제 빵을 후원해 주시는데요. 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냥 드림 코너에 먹거리 기부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급 빵집 두 곳에서 매일 신선한 빵을 풍성히 기부해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자라가지고 항상 가슴속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양질의 재료를 써가지고 만든 빵인데 조금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먹거리 지원이 어려운 의정부시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 지원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어가는 지역의 숨은 손길들. 그들이 소외계층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